요게 얼마예요? 전세로? 이분이 내가 전세 1억을 얘기해놨어. 네. 아, 근데 모르겠네. 제 사치 나가버려서. 아니, 두 개가 나와서 하나를 내가 전세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1억이면 엄청 좋은데 1억 2천까지 잠깐만 애매하다. 1억 2천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1억 2천 1억이면 아주 좋은 집인데. 근데 한번 저도 이거 영상 보여주고 일단 여기가 구로디지털역에서 얼마 안먼 거리에 지상층. 여기 그럼 다종주택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요? 예. 네. 예, 그럴걸요? 다종주택?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대출 가능한 1억 한 2천? 여기 하나도 없어. 융자 아예 없고 1억에서 1억 2천 사이에. 융자가 없으시고. 이게 만약 월세로 나오면 얼마나 나와요, 여기? 글쎄요, 500에 50에 아, 관리비 5만 원. 500에 50에 관리비 5만 원. 주차비는 한 5만 원 받고 관리비가 여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만 원인가? 이게 주지마다 틀려서 5만 원인 걸로 기억해. 아, 5만 원, 5만 원. 그래요. 일단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